안녕하십니까? 저는 동건과학기술대학교 한국학부 실습교환 마세훈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저희 학교 실습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학교의 기가 실습실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들어오시게 되면 이쪽 편에는 가스빈 엔진이 자리하고 있고, 그리고 이쪽 편에는 원목 엔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비 카트에 보시면 각 정비에 필요한 공구의 목록이 이렇게 저희가 보기 쉽게 만들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편하게 정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가스빈 엔진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관이 공부하기 쉽게끔 잘 분해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좀 더 이해를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기체 실습실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기체 실습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판금 작업을 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캐비닛에 보관을 해서 학생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게 잘 구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기본 공구들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판금 작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놓았고, 그리고 이 뒤편에도 리벨 실습실이 있습니다. 보시는 이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전시용으로 저희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타이어 장판차가 없거나 또는 항공정비사 시험 과목 중에 하나인 워크어라운드 인스펙션 그리고 CG 측정을 위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전자 실습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자 실습실 같은 경우에는 신호발생기나 오실로스코프 같은 장비들이 갖춰져 있고, 그리고 부품들을 학생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서 쾌적한 환경에서 시험을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동원과학의대 항공학부의 실습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번에는 교수님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저희 학교를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